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수 감정원 대금 승무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양한 다이아몬드 운석을 구경하시기를 원하면 오셔서 보약 커피 한잔 하시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이아몬드 특별 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또 오늘 제 눈에는 몇 가지 다이아몬드 원석이 좀 보이는데요. 특히 질이 좋은 게 하나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아마 현장에 가도 여러분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또 지식을 쌓아두면 전체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양해를 부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탐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자, 보이시나요? 그안 보이시죠? 자, 그럼 천천히 들어갑니다. 포커스 보이십니까? 네,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요. 자, 요건데. 이거는 네, 옥이 아니네요. 저딱 봐도 옥이 아니고 깨졌긴 한데 투명도가 질이 좋은 브라운 계열의 옐로 브라운 계열의 다이아인데 색깔 좋습니다. 완전 브라운이 아니기 때문에 독특한 색깔이네요. 네, 50캐럿은 되게 충분되어 보입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맞네요.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예요. 안 깨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근처에 한번 볼까요? 근데 또 저건 전에 딱 위에서 봤을 때 보였는데 좋은 게 있으면 또 근처에 있거든요. 근처인데 위에서 볼까요? 아, 여기 요거는 우유빛깔이 좀 나긴 한데 얘는 석영이네요. 이거는 조금 석영, 전형적인 석영이네요. 자,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한 개의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왔네요.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문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 공룡 다이너사우 다이아몬드 비치입니다.